네, 처음 하시는 분들 고화중이 뭔지 저화중이 뭔지 잘 모릅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바퀴 쪽을 보면은 볼트 채우는 볼트가 있죠. 요게 개수를 세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러면 고화중. 자, 그런데 요 두 개가 빠진 여덟 개만 볼트가 되어 있다. 그럼 저화중입니다. 자, 요거 팁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톤 프리마 윙바디 차량입니다. 개별 넘버 포함해서 저번에 오셔서 계약을 하고 가셨거든요. 오늘 개별 넘버 이전 등록이 다 끝나서 이렇게 넘버 달아놓고 출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자, 이 차는 18년식에 주행거리는 20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고요. 오토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축 윙바디 차량이고요. 길이는 8m50대는 윙바디입니다. 풀바디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제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차가 높습니다. 자, 이거는 고화중 차량이에요. 고화중, 저화중 화물을 뭐 해보시고 화물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차만 딱 봐도 고화중인지 저화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리마 같은 경우. 네, 처음 하시는 분들 고화중이 뭔지 저화중이 뭔지 잘 모릅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앉아봐. 앉아. 앞바퀴 쪽을 보면은 볼트 채우는 볼트가 있죠. 요게 개수를 세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러면 고화중. 자, 그런데 요 두 개가 빠진 여덟 개만 볼트가 되어 있다. 그럼 저화중입니다. 자, 요거 팁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실내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나 땅? 땅 흘리는 거 보입니까? 자, 이 차는 18년식에 주행거리는 20만 킬로입니다. 이 8m50짜리 윙바디 치고는 진짜로 주행을 엄청나게 많이 안 한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오토미션으로 되어 있고요. 순정으로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네요. 주행거리는 20만 5,252km 탔습니다. 인버터랑 되어 있죠. 무시동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터치가 되어 있고 히터는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개별 넘버 포함해서 이전 등록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개별 넘버 포함해서 18년식 프리마 윙바디 8m50짜리 출고하는 영상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